여러분들,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썩은 쌩얼로요. 제가 성형수술 하나 했거든요. 눈밑 지방 재배치? 효과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했지만 실제로 거울로 보면 달라요. 안색이 좀 밝아졌다고나 할까? 왜 카메라가 못 닿는지 억울할 정도? 이 거울로 보면 아 이거 진짜 억울해라. 네, 캐논의 성능은 원망할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수를 못하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거울을 봤어요, 매일매일. 정말 트러블 폭발에 각질 폭발에 다양한 종류의 트러블과 그런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와,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나 이거 붕대 풀고 나서도 완전 피부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붕대를 푼지좀 됐어요. 근데 이게 좀 나아진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트러블도 진짜 많이 잠잠해졌고 이런 거 보이세요? 이 흔적. 이런데, 특히 이런데 트러블이 진짜 많이 발생했었어요. 여기도 살짝 지금 안에 좀 딱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 이번 영상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성형 후에 뒤집어진 피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수건을 준비해주세요. 집에 수건은 다 있으시잖아요. 요 수건에 물을 적시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줘요. 온도는 그냥 약간 딱 얼굴에 댔을 때, 뜨끈하구만. 기분 좋네. 약간 온천, 사우나 그 수준으로 돌려준 다음에 얼굴 그냥 얹어놔요, 적당히. 얼만큼 이렇게 수건을 얹어놓냐면요. 이 따뜻한 기운이 다 가실 때까지 얹어놓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각질 제거제 아무거나 있잖아요. 저는 요두 개를 자주 쓰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각질 제거제로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요 스팀 타월을 쓰냐면, 원래 성형하기 전에는 기존 각질 제거만 썼어도 이렇게 우리가 문지를 수 있으니까 벅벅 괜찮았는데, 만약에 아직 회복이 덜된 상태라면 문지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스팀 타월로 각질을 불려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건도 깨끗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질을 다 관리를 해줬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요렇게 군데군데 올라온 요런 트러블. 여기 하나 더 났네요, 여러분들. 뭐지? 이런 트러블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줬는지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꿀팁도 아니고 꿀템이다. 솔직히 트러블은 성형수술 안한 일상생활에서 진짜 신경 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바로 짠! 이 이지덤 제품들인데요. 사용감이 그득그득하죠. 왜냐면 불과 어제 저녁까지 썼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잤으니까 오늘 아침까지 썼네요. 순서대로 릴리프, 그다음 뷰티, 그다음에 퀵하밍이 있어요. 우선은 트러블이 났을 때 제일 데일리로 제일 손이 진짜 많이 가는 릴리프랑 뷰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릴리프는 여러분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짜기 전 써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짜기 전에 너무 신경 쓰이는,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작은 응급 스팟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무광 패치예요, 무광. 그 트러블이 제일 신경 쓰일 때가 짜기 전이잖아요. 짜기 전에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트러블밖에 안 보이고, 지나가다가 아니면 외출해요. 외출하다가 외출하면 밖에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거울 하면 또 트러블밖에 안 보이고, 우주에 이 트러블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계속 그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언제 없어지나, 왜 가려도 보고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시죠? 가려보고 없는 거 상상, 다시 트러블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런 짜기 전 미친 듯 스트레스 받는 트러블에 릴리프를 붙여줘서 미리 관리를 해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덜렁 냅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그리고 또 릴리프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무광 패치예요, 여러분들. 광또 번쩍번쩍 나면은 이 세상에 트러블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센스 있게 무광 패치거든요. 얼마나 좋아, 잘안 보이고. 그리고 패치 자체가 얇아서 그냥 붙여도 잘안 보이고, 메이크업을 하고 붙여도 잘안 보여요. 그리고 붙인 상태로 메이크업을 해도 잘안 보여요. 이게 정말 패치에 있어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엄청 얇아요. 제가 이따가 한번 붙이고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트러블을 짜기 전이 있음보다 짜고 난 후가 있다. 짜고 난 후에도 또 기가 막히게 쉽게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 뷰티. 뷰티는 트러블을 짜고 난 후에 생긴 상처 케어에 효과적인 하이드로 콜로이드 무광 패치인데요. 요 뷰티도 역시나 이 릴리프처럼 티나지 않게 짜고 난 후에 상처 케어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이것도 진짜 좋은 거. 메이크업을 하고 붙여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트러블이 나도 메이크업을 하고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또요 이지덤이 좋은 게 뭐냐면, 요 뷰티랑 릴리프는 요거를 붙이고 세수를 해도 잘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마음 놓고 세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트러블 패치가 얇은 것도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붙였는데 금방 떨어지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요 이지덤 뷰티랑 릴리프는 붙이고 세수를 해도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촥촥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요 한쪽 트러블에는 릴리프를 붙이고 한쪽 트러블에는 뷰티를 붙이고 피부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 안 보이는지. 요 릴리프를 이쪽에. 진짜 얇아요 여러분들. 진짜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뷰티. 진짜 잘 안 보여. 이마에도 한번 붙여줘볼까요? 여기는 짜기 전이니까 짜기 전엔 무엇이다? 릴리프다. 릴리프를 붙일게요. 이렇게. 이거 붙였고 그 다음 제가 피부 화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도 잘 안 보여. 짠!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보세요. 멀리서를 가정해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멀리서. 진짜 잘 안 보이죠? 그 다음 가까이서. 이것도 진짜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저는 이게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러블은 자주자주 날 수 있고 메이크업도 자주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 찰떡궁합이잖아요. 환상이 짝꿍. 그리고 짜기 전에 너무너무 신경 쓰는 트러블들 만약에 우리가 가리겠다고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막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얹으면 또 그 트러블들이나 여드름이 더 커질까봐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제가 붙인 릴리프로 걱정을 덜면 끝입니다. 붙인 상태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그 트러블이 더 커질까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티도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안 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접착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 요 릴리프랑 뷰티를 붙인 상태로 한번 제가 세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세수하고 물기 닦고 왔고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여기 릴리프 두 개 잘 붙어있고요. 여기 뷰티 한 개 잘 붙어있습니다. 역시 접착력. 솔직히 말해서 금방 떨어지는 패치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붙이고 세수만 하면 떨어지고 아니면 좀 시간 지나서 밖에 외출하면 떨어지고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효과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근데 요 릴리프랑 뷰티는 그런 떨어질 걱정 없이 이렇게 촥 달라붙어있어서 너무 접착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밤에는 또 밤에도 트러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이 되면은 지금 낮이거든요. 밤이 되면 제가 트러블 관리를 또 어떻게 밤마다 했는지 리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밤이에요. 밤. 제가 이제 이런 야심한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떻게 트러블 관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밤에는 바로 이지덤 퀵하밍을 붙여주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 여드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여드름 아시죠? 아프고 와 이거는 진짜 큰일이다 싶은 딱딱한 땅땅한 부어오른 여드름 아세요 여러분들? 안쪽에서? 저는 그 생리 전후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 땅땅한 여드름이 주로 나거든요. 또 그리고 다음날에 막 중요한 약속이나 막 미팅 같은 게 있어요. 막 너무 중요한. 그럴 때 전날에 급하게 이렇게 잠재워야 되는 피부 고민이나 트러블 같은 게 났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요 진짜 퀵하밍이 필수템이거든요. 확실히 요거를 잠들기 전에 막 트러블 막 땅땅한 여드름이나 막 응급 트러블에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패치를 제거해보면 트러블이나 피부 고민들이 진짜 많이 진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퀵하밍이라서 자고 일어나면 좀 낫다 진짜 진정 많이 됐다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도 이거 붙이고 나면 괜찮다 오늘 이런 느낌.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 작은데 여기 있는 그 마그네슘이 외과 수술할 때도 이용되는 소재예요. 제가 여러분들 땅땅한 트러블이 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났을 때 전날에 요 퀵하밍을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에 어느 정도로 가라앉았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전 여기 있다가 붙일 거예요. 요 이 퀵하밍은 이게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귀여운 마그네슘 보이세요? 여기 붙이고 수직으로 여러분들 눌러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패치 뜨면은 잠잠스. 이렇게 저의 트러블 관리 꿀팁, 꿀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따라하기 엄청 쉽죠. 솔직히 무엇보다 쉽지 않나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지돈 패치 붙이는데 길어봤자 10초. 10초가 뭐야? 5초? 다들 여러분들 솔직히 트러블, 응급 스팟, 피부 고민에 10초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트러블이 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이렇게 방치해두는 것보다 요 이지덤으로 10초만 투자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엄청 간단하게 관리해주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들 으쌰으쌰 트러블 케어해줍시다. 10초, 빠르면 5초, 진짜 빠르면 2초, 뜻 2초, 1초. 그럼 소중한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지덤이 현재 최저 판매가로 공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 링크는 유튜브 제 영상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그리고 공구로 진행되는 구성은 단품 그리고 혼합 구성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공구로 구매 시에는 샘플도 풍성하게 풍성하게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진짜 안녕. 아, 어우.